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뉴저지 펠팍타운에 한인동포가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그 당시 한인사회는 축제였습니다. 이때 한인사회 언론들은 드디어 한인시장 당선, 펠팍 최초 한인시장 탄생이라는 타이틀로 토배를 이루다시피 했습니다. 한인사회가 절실히 필요한 정치력을 이룬 승리의 쾌거였기에 이런 타이틀의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라는 말은 우리가 큰 것을 이루었다는 의미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탄생이라는 말도 역시 뭔가 큰 것을 이루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큰 기대를 갖게 되는 말입니다. 시원이 탄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이 탄생되고 시원이 탄생할 때마다 드디어와 최초의 탄생 그리고 쾌거라는 외침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한인사회가 무엇을 얻었는지 많은 생각에 참기는 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년 만에 선출되는 시장 예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예비 경선에서 또한 명의 한인시장 후보가 출마하면서 비리를 폭로하는 폭로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는 현 시장의 부정 비리를 폭로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 현 시장 후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만약 이런 일들이 사실이라면 폭로한 후보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들의 폭로와 싸움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또 누구에 의해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인 유권자들은 궁금하기만 합니다. 선거라는 것이 상대의 비리나 약점을 폭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펼팍의 시장 예비선거에서 일어나는 폭로전을 보면서 어쩌면 은 펼팍 민주당을 좌지우지하는 기득권들이 바라고 계획하는 선거전에 한인 정치인들끼리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고 시의원이라는 감투만 있을 뿐 민주당 위원회에서 바라고 소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공천을 배제하고 말잘 듣는 후보를 공천을 해서 꼭두각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시장 후보 공천 역시 그렇게 이루어져 왔듯이 역사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인 정치인들이 탄생해도 소신있는 정치를 하기보다는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였던 것입니다. 이런 후보들을 두고 한인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과연 그들의 노란나는 한인 정치인들에게 표를 찍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쾌거나 드디어라는 감동이 사라진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